안녕하세요. 러블리 인포예요. 항상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충주 5일장에 나와 있어요. 지금 그전같이 이렇게 순차적으로 더워지면 아직은 딸 때가 되는데, 네. 올해는 한꺼번에 날이 엄청 더웠잖아요. 맞아요. 왜? 그러니까 한꺼번에 다 피어버린 것 같아요. 그래서 드륵이 없는 거예요, 지금. 아, 이제 빨리 들어가네요. 올해는 그래요. 날씨가 그래서 그래. 날씨가. 요래 키 크지 않고 키큰 거는 낮이 없어요? 큰 거는 좀 억시지. 아, 억세서. 예, 예. 지금 요 크기가 딱 먹기 좋다는 거예요? 예, 예. 장아찌를 담아보고 싶거든요. 장아찌 하시려면 요런 걸로 하셔도 아, 큰 겁니다. 아, 그래요? 이렇게 작은 게 조금 연하고 더 맛있다는 얘기죠? 많이 주세요. 당근이 400g이에요. 400g. 예. 이렇게 드려요. 이게 자라가지고 양이 많은 거예요. 아, 키가 큰 거는 몇 개 안 되는 거죠. 그렇죠. 아. 산에서 따신 거라고요? 예. 산에서 따온 거라 재배보다 향이 더 진하고 좋아. 아. 이건 한 바구니 얼마예요? 이렇게 해서 10,000원씩이요. 두릅 한 근에 400g이며 저는 25,000원에 구입했답니다. 두릅 싱싱하고 양도 푸짐하네요. 싱싱한 두릅 손질은 두릅 딱딱한 나무뿌리 쪽 밑동을 자르고 옆에 붙어있는 작은 덧잎을 떼어 손질합니다. 두릅에는 가시가 참 많죠? 몇 번 찔리기도 했는데요. 가시가 많기 때문에 장갑 착용 후 칼로 끝부분을 살짝 자르면 겨순하고 같이 떨어져 나갈 부분을 잘라주면 알아서 분리가 됩니다. 깔끔하게 손질했으니 이제 세척해야죠. 볼에 식초를 몇 방울 넣고 두릅을 잠시 담가두었다가 이물질을 불려줍니다. 나무에서 딴 것이라 사이사이 먼지도 있으니 흐르는 물에 깨끗이 씻어줍니다. 두릅장아찌 양념소스를 만듭니다. 진간장과 설탕, 물을 냄비에 넣고 팔팔 끓인 후 식혀줍니다. 간장과 물은 1대1로 400ml, 설탕과 식초는 2분의 1로 설탕 200g, 식초 200ml 넣고 소주는 150ml 넣었습니다. 소주를 넣게 되면 장아찌의 변질을 막을 수가 있어서 좋다고 하여 소주도 넣었습니다. 세척한 두릅은 물기를 충분히 빼주고 그릇에 차곡차곡 담아줍니다. 두릅 장아찌를 살짝 데치고 장아찌를 담그기도 하고 삶지 않고 장아찌를 담그기도 하는데요. 저는 데치지 않고 두릅 장아찌 담갔습니다. 다음날 뚜껑을 열어보니 하루만 지나도 숙성된 것 같네요. 먹어보니 아삭한 식감과 향긋함에 기분이 좋아지네요. 입맛 까다로운 남편도 맛있다고 하니 일단 합격이네요. 이틀 동안 실온 보관하고 이틀이 지난 후에 냉장고에 보관하고 드세요. 새콤달콤한 소스를 만나 두릅은 또 다른 매력의 맛이네요. 고기랑 먹으면 정말 잘 어울리겠죠? 입맛 돋구는 데는 최고의 두릅이네요. 제철 봄나물 즐기는 것만으로도 입이 행복한 계절이에요. 일찍 더워진 날씨로 두릅 만나기 어려우니 서둘러 만들어 보세요. 감사합니다.